단단하게 만든대요. 아, 소금이? 네. 보통 이제 단백질은 열에 약하잖아요. 그래서 뭐 고기나 생선을 굽게 되면 이렇게 겉은 바삭하게 구우면서 안에 육질이 남아있게 되는데 네.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게 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응고 수축이 됩니다. 단백질이. 그래서 생선 같은 데도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굽게 되면 맛도 유지가 되지만 모양을 흩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맛도 챙기고 멋도 챙기는데요. 여러분들 달걀 삶을 때 소금 이렇게 좀 하잖아요. 맞아요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껍질을 안 깨지라고. 단백질이 더 빨리 응고가 돼서 껍질과 쉽게 분리가 됩니다. 아, 그래?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모로 소금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. 고기 익힐 때도 이렇게 소금 좀 착착 치는 게 네. 좋은 거네요, 그럼. 네. 그러면. 아니, 근데요. 네.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생고등어 사다가 제가 자반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거든요. 네, 네. 근데 소금을 어느 정도 뿌려야 되나? 네. 그리고 또 뿌려놓고 기간은 어느 정도 보관이 그렇지. 가능한가? 그게 우리가, 궁금해요. 네,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선 할 때 우리가 안동 강고등어 보시면 간제비 아저씨 있잖아요. 네. 그분은 진짜 저울로 탁 했는데 소금이 완벽하게 절여지잖아요. 그렇죠? 짜지도 않고 맛있게. 근데 요거를 집에서 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거예요. 요걸로 핫꼬집. 근데 요게 새꼬집만 뿌려주시면 돼요. 아. 생선 한 마리당. 아. 아,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절일 때는요, 요걸 시간을 잘 맞추셔 절여야 되는데 그렇죠. 만약에 내가 생선 구이로 먹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절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따 저녁에 조리를 해서 먹을 거잖아요. 이럴 경우에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생선에서 생선 맛있는 단내가 다 빠져나와요. 그럼 절임이 되니까 요거는 보관용이 되겠지요. 그러니까 만약에 생선 구이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꼬집만 하시는데 고등어 구이 그러면 너무 달고 맛있긴 한데 비린맛이 자꾸 올라와서 싫다는 분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생강소금이에요.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갖가지 만능소금을 만들어 쓰는데 생선 살 위에다가 새꼬집만 뿌려서 30분 정도 절인 다음에 후라이팬에 밀가루 살짝 입혀갖고 구워두시면 진짜 맛있는데 오, 진짜 제가 맛있겠다. 그렇게 구운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네. 요 앞에다 갖다 놓고 저기 있다 있네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생강소금 뿌린 거라고요? 그런데. 이게 생강소금이에요? 네. 생강소금이라는 건지 이게 식었는데도 비린맛이 안 나요. 정말 식었는데도. 일본에 가면 생각보다 안 짜. 고등어나 꽁치 구이나.